안녕하세요. 집바구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명향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요, 주거용 오피스텔 형태로 나와 있는데, 타원형 빌라입니다. 게다가 한개동 1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층에는 4세대씩 총 48세대 설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한 7만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은 입주금으로 빠르게 즉시 입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관공서와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서류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 먼저 거실부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을 봐주시면은 제 뒤에 큰 창이 함께 놓여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되실 것 같고, 저 멀리 멋진 마운틴 뷰 보이시나요? 오, 한눈에 싹 마음이 시원하게 들어져 있고,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한 개방형이 함께 더 느껴지고요. 보시면 저희 이곳의 메리트는 에어컨이 무려 4대나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으로 또 지금 인테리어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보시면 한쪽에는 인터폰, 그리고 난방 스위치랑 스위치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의 맞은편에 보시면은 주방이 같이 함께 있는데요. 오, 주방 보시면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아일랜드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말 의자만 갖고 오셔서 생활하시면 될것 같고, 뒤에도 역시나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들어가 있으면서요. 인덕션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더불어서 냉장고도 무려 두 대씩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을 맞은편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방이 함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도 굉장히 여유 있게 널찍널찍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창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죠? 한쪽에는 좀 작지 않은 또 다용도실이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건조기와 세탁기도 같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와, 두 번째 방은 메인룸이에요. 그래서 메인룸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창도 굉장히 크고, 게다가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역시 메인룸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같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굉장히 작지 않고 굉장히 좀 넓은 공간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고, 이렇게 샤워기도 같이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현관문 앞쪽으로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 한번 들어가실까요? 네, 이 공간은 세 번째 방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창도 굉장히 크게 함께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방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아이방으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시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화장실도 역시나, 오, 전체적으로 약간 좀 라이트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 모던한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명향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분양 현장을 소개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여기랑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는 관공서가 같이 함께 있고, 게다가 추가적으로는 초등학교도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와 같이 거주하시기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다시피 마운틴뷰도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탁 트인 개방감과 멋진 풍경도 같이 함께 바라 보실 수가 있어서 거주하시기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차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